안녕하세요. 셀레나 이민 미국 변호사 이지영입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동반 가족으로서 부모와 함께 이민을 갈 수 있는 자녀를 만 21세 미만의 미혼 아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세 미만의 기준일은 이민 신청의 첫 단계인 이민국 청원 단계의 시점이 아니고요. 마지막 단계인 비자 신청을 하는 시점입니다. 미국 이민 신청은 종류와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신청 절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다른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셔야 해서 복잡하지요. 그래서 이민 신청의 첫 단계에서 21세 미만이었던 자녀가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 시점에서는 21세 이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민을 계획하실 때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에 가까운 경우 이 점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꼭 알아두셔야 하는 미국 이민법이 아동신분보호법입니다. 아동신분보호법은 이민국의 수속 적체로 인하여 동반 자녀가 21세 이상이 되어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속이 적체되는 동안 아동의 나이를 동결해주는 법입니다. 따라서 이민 비자 순서가 가능해진 날의 실제 나이에서 이민국이 이민 신청을 검토 중이던 기간의 날짜를 뺀 것이 아동의 이민법상의 나이가 됩니다. 아동신분보호법상의 나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날짜의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요. 첫째, 아동의 생년월일. 둘째, 이민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된 날짜. 셋째, 이민신청서가 승인된 날짜. 그리고 네 번째, 이민 우선순위 날짜. 이렇게 네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NIW로 미국에 자녀와 동반 이민을 할 경우를 보겠습니다. NIW I-140 청원서가 승인된 날 자녀의 실제 나이는 만 22세 2개월. 다행히 이때 NIW가 속하는 EB2 카테고리의 비자가 오픈되어 있어서 이민 우선순위 날짜가 승인된 날과 같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실제 나이인 만 22세 2개월에서 I-140 접수부터 승인받기까지의 기간인 1년 6개월을 빼는 거죠. 따라서 자녀의 이민법상의 나이는 만 20세 8개월로 동반 이민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아동신분보호법은 2002년 8월 6일부터 실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동신분보호법은 2002년 8월 6일 시점에서 이민 비자 신청 또는 신분 조정 신청을 접수했거나 혹은 해당하는 카테고리의 이민 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말씀드린 해당 카테고리란 가족 초청, 특별 이민, 취업 이민, 투자 이민, 망명 또는 추방 유예, 난민 등록, 난민 망명자의 가족을 근거로 하는 이민 신청입니다. 이 아동신분보호법령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은 바로 아동의 비자 발급이 가능해진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 이내라고는 하지만 아동신분보호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한 날짜가 되면 즉시 바로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 접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자 발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비자 넘버가 뒤로 간다 이런 경우죠. 비자 발급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이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로부터 다시 계산해서 1년 이내에 이민비자 신청 양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민비자 발급 가능일이 되었는데도 이민비자 혹은 영주권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비자 발급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래서 그대로 나이가 들어버리는 경우에는 아동신분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미국 이민을 계획하는데 동반자녀의 나이가 만 21세에 가까워서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한 고려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 미국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셀레나 이민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